요술 항아리.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. 농부는 한 푼 두 푼 모아 부자 영감에게 밭을 샀지. 그런데 하필 돌이 잔뜩 있는 자갈밭이지 뭐야. 농부는 날마다 돌멩이를 고르고 밭을 갈았어. 이제 곧 기름진 땅이 될 거야. 그날도 농부는 밭을 일구고 있었어. 한창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쨍!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. 어이구, 땅 속에 뭐가 있나? 조심조심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있네. 깨끗이 닦으면 쓸만하겠는걸? 농부는 항아리에 괭이를 담아서 집에 돌아왔어. 다음날 아침 농부는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어. 그런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하나 있는 거야. 오, 이상하다. 농부는 괭이를 또 꺼냈어. 이럴 수가, 괭이가 또 있잖아. 농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. 농부는 이것저것 항아리에 넣어보았어.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계속 나오고, 옷을 넣으면 옷이 계속 나왔어. 무엇이든 넣기만 하면 나오고 나오고 또 나왔지. 농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.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은 배가 몹시 아팠어. 그 밭에 요술 항아리가 있었다니! 아이고, 아까워라, 이거 아까워! 부자 영감은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지. 에잇, 요술 항아리를 뺏어와야겠다!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농부 집으로 후다닥 달려갔어. 부자 영감은 다짜고짜 억지를 부렸어. 여보게, 당장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. 난 밥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거든. 그러니 요술 항아리는 내 걸세. 부자 영감의 말에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. 말도 안 돼요. 요술 항아리는 제 거라고요. 농부와 부자 영감은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가서 따지기로 했어. 그런데 원님이 듣고 보니 시커먼 욕심이 생기는 거라. 오라, 저 항아리를 내가 가져야겠다. 원님은 일부러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어. 네 이놈들! 그렇게 귀한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지 않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니! 곤장을 치기 전에 썩 물러가지 못할 거! 농부와 부자 영감은 찍소리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지. 원님은 얼른 요술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어. 이제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.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싹싹 닦으며 싱글벙글 웃었지. 요술 항아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? 원님은 허둥지둥 방 안에 들어가 요술 항아리에 넣을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. 그런데 원님 아버지가 뒷간을 가려다 마루 위에 놓인 요술 항아리를 보았네. 아니, 이 항아리는 뭔데 여기 있노? 원님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어. 하지만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.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항아리 안으로 고개를 쑥 집어넣었어. 그러다 그만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지. 아이고!
네 아버마, 나 좀 꺼내다오!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원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. 아버님, 거기 왜 들어가셨어요? 원님이 낑낑대며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냈어. 그런데 항아리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. 예, 아버마, 나 좀 꺼내다오! 항아리 안을 보니 아버지가 또 있어. 원님은 아버지를 꺼내고 꺼내고 또 꺼냈어. 어느새 대청마루는 원님 아버지로 가득 찼지. 항아리에서 나온 아버지들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싸우기 시작했어. 예, 아버마! 이 영감들은 다 누구냐? 넌 누군데 내 아들을 아범이라고 부르는 게냐? 내가 진짜 원님 아버지라고! 아버지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웠지. 와장창 쨍그랑! 원님 아버지들이 야단법석 싸우는 통에 그만 요술 항아리가 깨지고 말았어. 아이고 내 아리! 아이고 아까라! 원님은 에고 에고 발버둥을 치며 울었지. 원님이 울거나 말거나 아버지들은 저마다 소리쳤어. 아버마 배고프다. 밥다오! 아이고 얘야 허리 좀 주물러라! 에치! 소미불내 녹어라! 원님은 수많은 아버지를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지. 그 뒤로 원님은 아버지들을 정성껏 모시며 욕심 부렸던 것을 반성했단다.